네, 안녕하세요. 스타인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구미호전에서 이연 역을 맡고 있는 배우죠. 이동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욱은 1981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생으로 현재 나이는 만 38세입니다. 혈액형은 B형이고 형제관계는 1남1녀 중 장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동욱은 이미 5살 때 오리온제가 아기 모델 선발대회에 나가는 등 어린 시절부터 연예계 제의가 많이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제의에도 평범하게 학생으로 지냈던 이동욱은 1999년 연기학원을 다니던 시절 V&S 전속 모델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해당 의류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KBS 단막극에 단역으로 출연하며 연기를 배워가던 중 같은 해 MBC 드라마 길밖에도 세상은 있어 편에서 배우로 정식 데뷔하게 되는데요. 이동욱은 극 중에서 방황하는 고등학생인 이성준 역을 맡아 열연했습니다. 이후 이동욱의 연기를 눈여겨본 PD가 드라마 학교2에 이동욱을 캐스팅했고 그는 드라마에서 복학생 이강산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동욱은 2000년 방영된 학교3에도 같은 배역으로 다시 출연하게 됩니다. 이어 2001년 MBC 드라마 내 잠의 이야기에서 미식축구 선수인 이한수 역으로 잠깐 출연했고 같은 해 SBS 시트콤 골뱅이에서 대학생 역을 소화하며 인지도를 점차 넓혀 나갔습니다. 이후 2002년 이동욱은 시트콤 딱좋아에 출연하며 코믹 연기를 선보이게 되는데요. 같은 해 KBS 드라마 러빙유에서는 극중 박용하의 이복 동생인 이민 역을 맡아 대중들의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트콤 똑바로 살아라에서는 극중 노주연의 매니저 역을 열연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에는 SBS 드라마 술의 나라에서 악역 송도일 역을 맡아 연기에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 드라마로 이동욱은 그의 SBS 연기 대상에서 뉴스타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드라마 회전목마에서 락커 박성표 역을 맡으며 이동욱은 점차 인지도를 쌓아가게 됩니다. 2004년 이동욱은 SBS 드라마 섬마을 선생님에서 주연으로 캐스팅되어 한창 성장된 연기력을 보여주었고 김수현 작가의 작품인 부모님 전상서에서 극중 송재호와 김혜숙의 둘째 아들 안정환 역을 열연하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동욱은 이 작품을 통해 연기자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꾸준한 연기 활동을 이어오던 이동욱은 2005년 SBS 단막극 하노이 신부에서 베트남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의사 박은우 역을 열연했고 같은 해 방영된 드라마 마이걸에서 재력가 설공찬 역을 열연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드라마 마이걸은 해외에도 수출되며 이동욱은 아시아권에서 큰 인지도와 스타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다음해인 2006년 그는 영화 아랑에서 형사 역을 맡으며 첫 스크린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영화 아랑은 그해 개봉한 공포영화 중에 흥행 1위를 차지하며 이동욱은 배우로서 대중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이동욱은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최강 로맨스에서도 좋은 연기력을 보여주며 영화 역시 흥행하게 되는데요. 꾸준히 영화 및 드라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이동욱은 2008년 MBC 드라마 달콤한 인생에서 더욱더 성장된 연기력으로 큰 호평을 받게 됩니다. 이후 그는 2009년 군입대를 하게 되고 전역 후에 2011년 SBS 드라마 여인의 향기에서 시한부 선고받은 여성을 사랑하는 강지욱 역을 열연했는데요. 드라마는 방영 당시 해외에도 수출되며 큰 인기를 얻었고 드라마 마이걸에 이어 이동욱은 로맨틱한 이미지로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로 이동욱은 그의 SBS 연기 대상에서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동욱은 영화와 드라마 외에도 2012년 SBS 예능 프로그램 강심장에서 MC를 맡으며 진행에 호평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의 SBS 연기 대상에서 MC 부문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에는 KBS 드라마 천명에서 데뷔일에 첫 사극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극에서 불치병에 걸린 딸을 살리기 위한 부성애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2014년 그는 MBC 드라마 호텔킹에서 호텔리어 차재환 역을 열연했고 2015년 드라마 풍선껌에서 다정다감한 캐릭터를 맡으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 드라마 도깨비에 캐스팅된 이동욱은 세 가지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하며 1인 3역을 열연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꾸준한 연기 활동을 이어가던 이동욱은 2018년 드라마 라이프에서 전문희 예진우 역을 맡았고 2019년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에서 살인마 연기를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동욱은 현재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구미호전에서 구미호 이연 역을 맡아 극중 조부아와의 케미를 보여주며 극의 전개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이동욱은 데뷔 이후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MC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작품에서 그를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